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허쉬 커트로 제가 지금 커트를 디자인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C컬펌을 하실 거예요. C컬펌을 하시기 전에 제가 여기 보시면 오샴푸 있죠. 오샴푸로 해서 디톡을 30분 했어요. 모든 열펌이 됐던, 염색이 됐던, 커트가 됐던 모든 시설의 기본은 디톡이겠죠. 그래서 OC에너지 오샴푸를 가지고 이렇게 디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샴푸하고 나와서 보니까 우리 고객님 모발은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시면서 또 편모성 곱슬, 그러니까 생선가시처럼 일어나는 편모성 곱슬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또 염색까지 하셔서 손상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좀 일단 편모성 곱슬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난해한 어려운 그 모발이에요. 그래서 연화보기가 힘든데, 자,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타적으로 디톡을 하고 나면 모든 시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연화도. 그래서 C2, 피카의 C2. C2는 우리 피카의 건강모예요. 거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 모발이 젖어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원터치로 도포하시고요. 10분만 자연방치 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모든 그 디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펌제가 들어간다면, 야, 벌써부터 어때요? 윤기가 쫙 올라오면서 깨끗하죠? 네, 예. 연화 벌써 되고 있습니다. 자, 10분만 제가 방치하고요. 깨끗하게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연 방치 10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수분 조절하고요. 앞쪽에는 제가 좀 더 제가 와인딩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만 좀 보여드리겠는데, 자, 뿌리 살리신다 그러면 슬라이스를 길게 뜨시는 거예요. 이거를 조각조각 내시면, 우리 두상은 어때요?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곡선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피카에 19mm. 자, 이번에는 19mm로 제가 또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수분 조절하시고, 네, 수분 건조하시고 나서요. 저는 여기서 이 연예인 덮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다 놓으시고요. 딱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수분 건조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와우, 엄청 많이 살죠? 네, 볼륨 이렇게 살리시면 뿌리를 이렇게 덮개를 활용해서 살리시면 더 확실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최대한 길게 잡아서, 예,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곡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 뿌리가 살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자, 19mm입니다. 피카의 롱아이롱 19mm를 가지고,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분 건조 하시고요. 싹 쓰다듬어서 글러브가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면 짠! 연예인 덮개를 여기로 꼭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머리, 예, 품목성 곱슬을 가지고 있는 가는 머리가 뿌리가 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때요? 예쁜 뿌리가 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네이프 하단 부분은 자, 22mm 굉장히 길죠? 그런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제가 편모성 곱슬이라 그랬어요. 그저 가는 모발이고, 자, 연예인 어깨를 잡으신 다음에 쭉 이렇게 당겨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C컬펌이에요. 그냥 가벼운 C컬펌이기 때문에 한 바퀴 반만 하시면 돼요. 자, 잡으시고 쭉 당겨주시면 곱슬이, 네, 결이, 그러니까 완전 펴지진 않지만, 네, 결을 정리를 하면서, 네, 곡선을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잘 안 돌아가는 이유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자 돌아가죠. 네, 릴렉스한 마음으로, 네, 천천히 천천히 해서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이때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려주시고 쫙 달려주세요. 그리고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달려주시면, 자, 곱슬이 다려지면서 웨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쫙 올라오죠? 자, 자, 이렇게 하고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자, 폴리로 분사, 수분 조절해요, 저는. 그래서, 네, 폴리를 분사하시면, 머리카락이 결도, 반짝반짝반짝 윤기가 많이 나고요. 그,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잡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있죠? 잡으시고 그냥 쭉, 네, 당겨주세요. 다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곡선이라 쫙 펴지지는 않지만 어떤 볼륨감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쭉 펌으로 하시고 자연스럽게 끝부분은 22mm로 해서 한 바퀴 반만 제가 와인딩 돌아갈게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자, 네, 이렇게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퍽퍽퍽 이렇게 뽁뽁뽁하고 올라오죠. 예쁘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수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또 커트한 그 디스커넥션, 이게 컨 차이가 있을 때는 2초씩만 네, 천천히 해주시면 빠지는 일이 전혀 없어요. 내가 탄력 있는 컬을 얻겠다 할 때 쓰는 게 연예인 펌이에요. 그래서 롱 아이롱을 가지고 쉽게 쉽게 예, 저희가 아이롱을 할 수 있다면 예, 제가 세팅으로 해서 또 와인딩하고 또 째 꽂고 또 시간차 주고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하는 사이에 저는 네, 벌써 중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피카의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자, 25분 이렇게 25분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다려주면서 네,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열의 면적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이롱 안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놀아요. 그럼 수분이 다 건조가 됐겠죠? 자, 그러면 네, 앞으로 당겼다 앞으로 가세요.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빗만 쭉 빼시면 네, 이런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에 자, 폴리 네, 이렇게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하시고요. 이쯤 곱게 해주신 다음에 자, 22mm 네, 지금 온도는 160도예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분을 건조 한번 하고요. 연예인 도깨도 160이에요. 자,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볼륨감이 생기면서 예,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결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22mm로 가볍게 네. 한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내가 와인딩 했을 때 네, 이렇게 잘 올라와요. 이렇게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 상태에서 살포시 네, 이렇게 살살살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가 되면 짜잔, 연예인 덮개로 딱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여기다 한번 싹 다려주시고 자, 곱슬머리를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든다. 그럼 웨이브가 어떻게 할까요? 깔끔한 웨이브가 나오겠죠. 예, 자, 잡으시고 돌리신 다음에 싹 다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분이 빨리 건조가 되도록 이렇게 얘는 와인딩을 돌려주면서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 펴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수분이 건조가 다 된 거예요. 자, 네, 앞으로 갔다가 빼고 공간이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살짝 빼시면 네, 자, 빛을 한번 해볼까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폴리 분사하시고요. 수분으로 수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수분 조절하시면 수분으로 하면 수분 폭발이 돼서 머리가 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폴리 분사하시고 수분 조절하시면 예, 머리에 윤기도 많이 나고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쭈펌, 일명 쭈펌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연예인 덮개 잡으신 다음에 쭉 이렇게 다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잡으시고 한 바퀴 반 정도만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이렇게 아이롱이 그냥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속으로 머리카락이 촥 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연예인 끝이 모바일 끝이 글러브 안으로 들어갔죠. 이 상태가 되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바퀴.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한 번 더 쪄주고 윤기도 쫙쫙 다려주고 예, 곱슬이 펴지면서 웨이브가 깨끗한 웨이브가 나오겠죠? 깔끔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이롱이 쉬워졌어요. 네, 한참 걸리는 게 아니라 이 롱 아이롱을 활용해서 예, 저는 예, 이 롱머리도 지금 4개하고 5, 6, 7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C샴푸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잘 나온 것 같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거의 다 제가 건조한 것 같아요. 네, 자, 뿌리도 지금 많이 자연스럽게 많이 살았고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예쁜 아름다운 컬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에 롱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니다. 그러니까 세팅하고에는 또 완전 차이가 있겠죠. 세팅 매직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아이롱으로 했을 때 훨씬 자연스럽고 또 럭셔리하게 저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